화장품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것도 다 외웠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여기는 보면, 여기 보존제랑 자외선 차단 성분이랑 섞었네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외우는 거 아니고, 우리 뒷장에 나와 있는, 맨 책의 뒷장에 나와 있는 종류들 눈에 익히셔서, 한 일환까지, 이거는 어떻게 하나하나 다 집어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열심히 외우시는 분이 되고,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벤질 알코올 하면, 보존제로 사용이 되는데, 그때 우리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도 나왔던 것 같고, 이미다졸리틴을 운회하는 따로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고, 트리클로산도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고, 이거 보존제 제가 1% 예 들어줬을 때 말했었죠. 그리고 에틸엑시메토실시나메이트는 아까 제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 많이 해드렸고요. 뭐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최근에 좀 있었던 상물인데,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다 익어요. 이게 다 알고 한명다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암기는 공부와 별개로 꾸준히 계속 본인만의 스타일, 제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그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고시 원료, 아까 말했던 거 빼고 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맞춤형 화장품은 제품 안내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죠. 명상제사라고 합니다. 1차 포장 기재 사항은 명상제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명상제사.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플레임으로 말하면 영업자의 상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간인데, 명상제사 1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 명상제사로 외우면 되고, 2차 포장에선 추가로 가격 같은 게 포함되겠죠. 명상제사 플러스.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명상지사 아닌 거, 가격,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장품 껍데기에 보면 적혀 있는 거예요. 성분 들어가 있고, 용량 들어가 있고, 가격 들어가 있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 식품의약품안전성 정한 도안, 주의사항, 총리령을 정한 사항. 총리령 정하는 건 뭐죠? 국회, 대통령, 총리. 세부사항이죠. 마지막 시약처니까. 여기 세부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성분명을 제품 명칭에 일부러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에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화장품의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기서 이제 뭐 탈모 증상 완화 성분이 막 떠오르시면 공부 열심히 한 거고.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1단원에서 배웠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살리실릭 애시드 0.5% 기억나시죠?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개선을 돕는 화장품. 아토피라는 단어는 없어졌고, 붉은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 붉은선을 개선하는 거, 노. 치료, 노. 도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이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샤셰 판매하지 말라. 샘플 판매하지 말라. 명상.